누가 들어와 있네? 누구니? 우와. 혜린이 들어와 있네? 굿모닝. 몰라? 몰라, 모르겠는데. 일단 해봐야지, 뭐. 걸리면은, 선생이 걸리면 300만원이라는데? 한 달 월급 다 날라가겠다, 야. 모르겠어. 이게 강의를 안 하면, 학생하고 안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우와, 아, 떨어뜨렸다. 강의, 학생하고 같이 강의 안 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 건물에 지금 나밖에 없는데? 통틀어서? 아니, 뭐, 나밖에 없는데 뭐라 하겠니? 그냥, 뭐라 하려나? 나도 약간 모험이긴 한데. 에이, 안 괜찮겠지. 걸리면 원장님이 내주지 않을까? 원장님이 내주시겠지 뭐. 아, 원장님이 내주실 거야. 그러면 혼자 있으면 여기서 뭐 먹어도 되나? 혼자서 뭐 먹어도 되겠지? 아, 뭐, 좀 먹는 거 같이 좀 해봐인가? 먹방 한번 찍어? 여기서? 어? 하지 말라고? 배고프다. 되게 배고프다, 진짜. 아, 저녁 못 먹었어. 오늘 되게 스파르타였던 게 아침에 와가지고 아침에 쭉 전화 다 돌리고, 오늘 그 요것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전화 쭉 다 돌리고, 그리고 나서 점심 거의 못 먹고, 그리고 수업 갔다가, 그, 내신반이 원래 내신도 6시에 10시잖아. 그걸 1시간 땡겼어. 그래서 그거를 땡기니까 앞에 1시간 해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걸 내가 했거든, 1시간을. 그랬더니 그 시간에 밥을 못 먹었어. 그리고 나서 바로 여기로 올라왔지. 와, 오늘 좀 약간 스파르타인 것 같아. 배고프다. 그래서 쌤 중에서 내가 집이 그래도 제일 가까워서 늦게 좀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없어서 결국 내가 이렇게 하고 있긴 한데, 배고파. 아까 경민이가 그래 자갈치 남겨둘 줄 알았는데 지금 다 먹었어. 아, 공경민 진짜. 와, 나 좀 몇 개 남겨줄 줄 알았거든? 와, 세상에. 와, 어떻게 지 혼자 다 먹냐? 이 나쁜 놈. 하여튼 그랬어. 상민이 이것도 뭐지? 아, 맵다고 못 먹겠다고 하더니 결국 다 먹고 하더라. 와,
맵다고 못 먹겠다 막 그랬잖아. 근데 결국 지가 다 먹은 거야. 다 먹었잖아 지금. 와 임상민 진짜 와. 와 완전 배신감. 어. 아 상민이 안 들어오나? 어. 아. 애들 들어오겠지? 어. 반까진 들어오겠지 애들 다 그래도? 그럴까? 뭐 사와도 될까? 뭐 사와도 되려나? 잽싸기? 아니 아니야. 교무실에 가면 뭔가 먹을 게 있을 거야. 잠깐 잽싸기 교무실 좀 갔다 올게. 응. 잽싸기 갔다 와야지.
어, 혼자 있구나. 아, 아싸. 짜잔. 이거 먹고 올게.
시간 다 돼가는데 왜 아무도 없지? 4분 남았는데 나 밴드 제대로 켰지? 맞나? 밴드 안녕 누구니? 이걸로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헐, 오, 투폰이지요, 투폰. 오, 안녕하세요. 누구지? 누구 있지? 이거 어떻게 확인하지? 경민이 윤서 있고 지원 있고 도현 있고 혜린 있고 수지 있구나. 서현이 왔고 그 다음에 상민이 왔네. 브레이커 임상민 오셨네요. 임상민 왔고 오케이. 됐고 아직 좀 몇 명이 안 왔다. 아직 시간 약간 남았네. 세민이 안 왔고 상은이 왔니? 상은이 안 왔, 아직 안 왔지? 송승우 안 왔고 용태 아직 안 왔고 황서연 왔니? 황서연? 없지 아직.
없는 것 같네. 맞다. 오케이, 상은이 왔네. 시작을 할까요? 이제 슬슬 시작해도 될까? 분명히 우리가 13명인데 말이지 지금 4명이 안 왔어요. 4명이 안 왔어. 자, 가볍게 시작할게요. 일단 이거부터 할게. 요약 정리 해보자. 요약 정리. 집에 가는 길에 혹시 잊지 않았는지. 아, 기다리자고? 예, 그래서 문제 풀기 전에 요약부터 하려고 해요. 요약만 할게요. 요약만. 자, 요약만 잠깐 기다리면 간단히 요약을 해주면 우리가 운동량이라는 거 P는 M 곱하기 B 이게 질량의 이게 속도였고요. 이렇게 정의를 내렸었고요. 그리고 충격량은 이게 우리가 보통 I 이렇게 썼어요. I는 델타 P였는데 이거는 델타 MV로 정의가 될 수 있어서 다시 정리하면 M 델타 V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겠죠. 조금 약간 어렵긴 한데 그러면은 이거는 M 델타 V 델타 T 곱하기 델타 T 그렇게 해서 M A 델타 T는 F 델타 T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밴드링 그럼 못 받았다고? 왜? 이상하네. 나 스팸 당한 거 아니야 혹시? 잠깐만. 그러면은 방금 보냈어. 채민이한테 보냈어요. 채민이 맞네. 누구 안 왔지 지금? 누구 안 왔니? 누구 안 온 거지? 음질이 끔찍하다고? 음질이? 허허이 참. 나갔다 다시 들어와 볼래 그러면? 송승우 없지? 송승우. 이제 한 명만 더 오면 된다. 송승우 없구나. 송승우. 오겠지. 자, 기다리면서 그냥 이거나 한번 다시 증명해봤어요. 충격량이 힘 곱하기 충격력 곱하기 충돌 시간이다 라는 거 기다리면서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채민이가 뭔가를 보냈는데. 뭐야? 채민아 이거 뭐니? 어?
혹시 음질 이상하게 들린 사람 채민이 말고 또 있어? 혹시 다른 사람은 어때? 채민이만 그래? 아니면 다른 사람도 그래? 응? 아, 채민아 너만 그런갑다. 나갔다 다시 들어와봐, 채민아. 나갔다 와, 나갔다. 나갔다 오면 괜찮아질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목이 약간 가서 좀더 그런 걸 수도 있긴 하지만, 나갔다 들어와봐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 아까도 문제를 계속 풀었지만, 자, 이거, 이 책. 이거 펴봅시다. 이거.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잠깐만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어려운 문제는 아닐 건데, 111번을 좀 볼까요? 111번. 111번. 111번을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111번. 지금 고무줄 새총으로 고무탄환을 발사하였더니, 지금 여기 새총 이렇게 놓고, 이렇게 쭉 당겨서, 여기를 쫙 싸서, 여기다 부딪히게 하는 이런 실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실험을 하고 있는데, 나무조각이 쓰러질 가능성이 커지는 방법. 자. 가능성이 높은 걸 한번 골라보라는 이런 문제입니다. 봐봐요. 1번. 기억을 보면, 기억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동일한 고무줄을 더 많이 늘리는, 동일한 고무줄을 더 많이 늘렸다라고 되어 있거든? 이거, 지금, 이거는 뭐냐면요. 이건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어떤 물질에서 물체를 좀 땡기게 되면 아까 탄성 에너지라는 걸좀 설명하긴 했는데 탄성력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탄성력이라는 게 발생하는데 이건 우리가 좀 쉽게 예측을 할수 있을 것 같아. 고무줄이 이렇게 있거든? 이 고무줄이 한 여기서 이 정도 길인데 얘를 잡아 늘려. 그리고 요만큼 잡아 늘린 것과 그 다음에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이 이만큼 잡아 늘린 거. 그래서 요만큼이 뭐 1cm, 이렇게 1cm. 그러니까 여기서는 1cm 늘린 거야. 이거는 2cm 늘린 경우야. 이거 두배더 잡아당겼지. 두배더 길어지게 되면 늘어난 길이가 두배 됐잖아. 늘어난 길이가. 원래 길이 말고요. 늘어난 길이가 두 배가 되지. 그러면 얘는 더 강하게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할 거예요. 그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힘, 우리가 이거를 복원력이라고 하기도 해요. 복원력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복원력을 결국 탄성력이라고 합니다.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이 복원력 중에서 이 복원력의 크기를 우리가 좀 해봐야 되는데, 이 복원력은 내가 얼만큼 많이 변화시켰느냐에 비례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변화시킨 길이를 길이를 X라고 하면요. 여기서 복원력 자체는요. 보이니? 잘 보여? 그러면 복원력은, 이 탄성력이지? 탄성력은 F 탄성은 마이너스 KX 이렇게 씁니다. 여기서 K는 이 고무줄 얼마나 탄력이 있는지 그걸 나타내는 어떤 상수값이고요. 되게 굵은 고무줄은 많이 당기면 확 돌아가려고 할 거고, 얇은 고무줄은 땡겨봐야 조금 약하게 돌아가려고 하겠지? 그 고무줄이 굵기, 아니면 용수철의 단단한 정도, 이거를 나타낸 값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 용수철 상수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굳이 이런 용어까지는 몰라도 돼요. 탄성계, 사실 좀 용수철 상수는 이게 좀 초딩 같은 표현이고요.
조금 더 이제 좀 있어 보이는 표현, 탄성 계속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자 이거를 좀 기억하시고, 아까 우리가 탄성 에너지도 좀 보긴 했거든. 에너지, 탄성 에너지는 이거 마이너스 2분, 마이너스 빼고 2분의 1 kx 제곱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 두 개 비슷하긴 한데 좀 다르긴 하거든요. 참고로 통합과학에는 탄성은 잘 안 나온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거는 이걸 알고 풀라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은 많이 깨지니? 이 문제 풀고 내가 바로 이 문제 풀고 바로 저장시킬게. 그럼 그거를 좀 들을래? 그렇게 하자. 채민아. 알겠지? 야, 잠깐만. 그래서 일단은 요거 일단 이게 채민아 내가 일단 바로 좀 들어보라는 게 왜냐면 또 저장된 걸 봤는데도 또 그러면 좀 문제가 있잖아. 그치? 저장된 걸 한번 보고 내가 이거 한 문제 이것만 풀고 바로 저장을 시킬게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이 탄성 에너지와 탄성력과 탄성 에너지 이거를 알고 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긴 해요. 그냥 더 많이 당기면 그냥 더 세질 거다. 힘이 이거는 더 많이 당기면 힘이 세지겠다. 힘이 커질 거다. 이런 걸 대충 예측할 수 있잖아. 이 예측해서 문제 풀란 거거든요.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은 이거를 적용시키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동일한 고무줄 더 많이 늘리는 발산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힘이 커질 거니까 힘이 커질 거고요. 날아갈 때 힘이 커지면 당연히 더 세게 날아가겠죠. 그러니까 기억은 정답이고요. 니은 고무줄 두 개 겹쳤어요. 그러면 이거 우리 수리밀 때 그 문제 봤지? 사람이 한 명 민 거랑 F로 하나 민 거랑 F로 두 명이 같이 민 거랑 힘이 두 개 되잖아. 그러면 똑같이 여기다가 이렇게 된 거랑 고무줄 한 개 더 있으면 힘 두 개가 되지 않을까? 그치? 그래서 고무줄 두 개 그러면 당연히 이 탄성력이 힘이 커집니다. 그쵸? 힘이 커지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더 세게 발사됩니다. 발사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 자, 질량이 동일한 질량을 철제 탄환으로 바꿔 나무 도막에 박히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박힌다. 나무 도막에. 자, 이거 박히는 게 좋은지 튕기는 게 좋은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고무줄로 고무 탄환에서 자 봐봐요. 이게 이제 운동량 문제인데 고무를 쏘게 되면 여기다 고무를 쏘게 되면 고무 이렇게 쭉 날아갔다가 맞고 튕겨서 돌아오겠죠? 이거랑 그 다음에 쇠는 여기 갔다가 이렇게 쭉 날아가다가 여기 탱 박힌대요. 그치? 자 그러면 이 총알이 받는 충격량을 생각해 볼게요. 지금 이 경우와 이 경우 언제 충격량이 더 클까? 이게 여기 플러스 3이 운동량 가지고 여기 마이너스 3 이렇게 가진다면 당연히 얼마? 두 개의 충격량은 6의 크기를 가지게 되겠죠? 근데 얘는 플러스 3을 가지고 있다 0이 됐으니까 충격량이 그냥 0이 돼요. 아 0 충격량이 3이 돼요. 충격량 얘가 더 크잖아요. 그쵸? 그래서 튕겨서 돌아오는 고무를 쏘는 경우가 더 충격량이 커서 이게 더 넘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박힌다 이거는 사실 아닌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기억관 이름만 정답입니다. 이거는 111번 같은 경우에는 원래 탄성에너지 미리 배우고 와야 되는데 순서가 지금 수업 순서가 좀 바뀌면서 탄성에너지 지금 안 배우고 탄성력을 안 배우고 넘어왔기 때문에 조금 이제 혼자 풀기 쉽지 않을 거예요. 아 모르겠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풀어도 되긴 하는데 제가 이걸로 한번 풀어드렸고요. 제가 잠깐 지금 채민이 잘 안 된다고 하니까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 저장시켜서 껐다가 바로 켤게. 채민이는 이거 보고 다시 한번 들어봐봐. 저장된 거.